도대체 몇 개 스토어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. 여기 다른 하고 저기 지금 뭔가 보이는데 우리의 남편도 둘러보셨댔는데 겨 아무것도 비슷한 뭐 저기 좀 가볼까요? 저기 콕스플러스에 혹시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아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에라도 또 뭐가 있을지. 티셔츠가 무슨 7.99라고 돼 있는데요. 여기는 조그마니까 그냥 이어 붙여서 봐도 되실 것 같아요. 자, 크리스마스로 이제 장식들 해야 될 것들로 뒤덮여 가는 것 같고, 네, 여기는 뭐 부엌 세션이니까 굳이 그냥 한번 아이를 쭉 둘러보려고 합니다. 저런 것들이 아이래 보이고, 여기는 글쎄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그 샤워 커튼, 키친용품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, 아트 용품들. 실도 있네요. 우리 아이가 뭘 이렇게 뜨개질 이런 거를 좋아하는 아이가 하나 뭘 잘 만드는데 온 길에 여기는 달라라마나 그 달라스토어 같은 데랑 굉장히 뭐 비슷한 수준의 겨울 용품도 들어와 있고. 제가 찾는 거는 혹시 마지막 이쪽에 저 테니스 볼 같은 거라도 하나씩, 공중률에도 하나 더, 볼에도 하나 더 넣어주고 싶은. 지금 옷이랑 뭐 선글라스랑 그러니까 티셔츠 같은 거, 칫솔, 뭐 또 장난감, 머리 헤어 관련된 거야. 여자아이는, 남자애들은 또 뭘 해야 되나 막 이러는데, 이걸 이따가 시간이, 여기 가격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. 다시 한번 저 브레인스토밍 해보고, 여기 말고 좀 가능한 한 좀 질 더 좋은 걸로 비슷한 가격에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거를 골라볼까 하는 마음에, 때로는 이런 곳에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,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물 찾기 중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이렇게 예전에는 2층 아래층 백화점이었던 곳인데, 세월과 함께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. 저기, 그래도 이 몰이 훨씬 더 썰렁할 줄 알았는데 저 플리마켓 덕분인지 좀 살아난 것 같긴 한 보입니다. Where is the way out? Where is the way out? 이쪽? 이쪽? 왜고? 갑니다.